보여줘. 섹시하게 다가와 나만을 사랑한단 말 해봐. 내게 아 솔직한 네 맘을 보여줘. 짜릿하게 달콤하게 너 하나만 바라봐. 짜릿한 눈빛 달콤한 입술 뜨거운 내 사랑. 섹시하게 다가와 이 음악을 느껴봐. 더 뜨뜻한 이 가슴 떨리는 내 마음. 섹시하게 다가와 모든 걸 맡겨봐. 꿈꾸던 세상에 온 거야 영원한 나의 사랑. Hey! 자 오늘 자랑스러운 영주의 칭찬 박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박주희 씨의 열정적인 무대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도전 기념음악회 진행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와,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 삼봉 정도전 선생 탄신 67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 네. 영주에 와 있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이제 저도 여름 휴가를 가야 돼요. 근데 이 영주에 탁 오니까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찾던 그 휴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좋죠? 영주? 박수가 안 나오네, 박수가. 네, 영주로 놀러 오겠습니다. 영주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가까이 좋은 게 있어도 가까이 있으면 그걸 몰라요. 네.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휴가는 꼭 영주로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가슴 뻥 뚫어줄 시원한 음악까지 함께하니까 말이죠. 자 다음부터 모셔봐야죠. 네, 이 열기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죠. 다음 무대는요 가슴이 뜨거운 남자 하태웅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어느 날 우연히 내 가슴에 들어온 사랑 그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그렇게 사랑은 별빛처럼 내게 다가와 외로운 내 마음을 비춰주었어. 저 넓은 바다와 같은 저 높은 하늘과 같은 끝이 없는 내 사랑 너에게 줄 거야. 사랑아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가슴을 사랑아
어느 날 우연히 내 가슴에 들어온 사랑 그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그렇게 사랑은 별빛처럼 내게 다가와 외로운 내 마음을 비춰주었어 저 넓은 바다와 같은 저 높은 하늘과 같은 끝이 없는 내 사랑 너에게 줄 거야 사랑아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가슴은 사랑아 터질 듯 커져가는 나의 심장은 이어지는 무대 꽃나비와 함께 시원한 바람 타고 오셨습니다. 이상번 씨의 무대입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 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높아네 그대 보듯이나 길이 멀어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파 인본에게 물어시나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 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못오시나 길이 멀어 못오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고맙습니다 누님들 형님들 그리고 아니 세상에 누님들이 꽃나비를 이렇게 많이 알을 줄은 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영주 시민분들이 다 오신가 봐요
세상에 끝이 없네 저기까지. 자, 이 오랜만이죠. 어제 내려주겠어요. 신나는 노래 준비했거든요. 영주 시민 여러분을 다시 보고 싶어서 보고 또 보고. 잘 어울리는 상큼한 여자 햇살처럼 내게 다가와 웃던 그 얼굴 그대 향기로운 보이지 않네 바라만 봐도 내 가슴이 뛰어요 말 못하는 가슴만 뛰고 뛰고 뛰네요 그대는 내 여자 사랑스런 그 여인의 작은 입술이 너무나도 매력이 있어 귀여운 여자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 웃던 그 얼굴 긴 머리가 내 맘을 흔들네 바라만 봐도 내 가슴이 뛰어요 말 못하는 가슴만 뛰고 뛰고 뛰네요 그대는 내 여자 영원한 내 사랑 하늘 아래 우리도 없는 내 여자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내 사랑은 그대 그대뿐이야 생각해봐도 내 사랑은 그대 그대뿐이야 내 사랑은 영주 영주뿐이야 정도전 기념음악회 영주 서천둔치 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박은진 씨, 솔직히 제가 오면서 조금 걱정은 했었어요. 혹시나 하는 걱정. 아, 그 걱정 뭔지 살짝 예상은 되는데요. 그죠. 이 영주가 아무래도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마음 한켠에 우리 삼봉 선생의 아버님이시지 않습니까? 정운경 선생과 더불어서 삼판소를 배출한 참 양반과 선배 고장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렇게 흥겨운 무대를 준비했는데 너무 엄숙한 자세로 보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뭐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요. 네. 아주 몸으로 즐겁게 즐기시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걱정거리가 그렇습니다. 싹 없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흥이 필요할 때는 흥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박수 한번 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신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로라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짜라짜짜 오빠 옆에 서서 짜라짜짜 흔들흔들대며 웃어도 보고 울어 보고
없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서 잊혀져 너도 나도 부질없는 사랑인 걸 그래도 내가 준 사랑만큼 오빠는 돌아올 거야 사랑해 사랑해 해놓고 오빠 동생 하재요 요랬다 조랬다 오빠가 정말 정말 미워요 갑자기 왔어 사랑이 돼요 사랑의 수갑 채워놓고서 열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영원토록 오빠 사랑해야 한대요 갑자기 왔어 이별이 돼요 이별의 수갑 채워놓고서 짜라짜라짜 세상 저 한 날에 알아뿐인 그대여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영주 시민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휴가를 맞으신 모든 분들 오늘 함께해서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오신 여러분들 즐거운 휴가 기념 여러분 축제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휴가 정말 장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휴가는 멋지게 보내시고요. 특히 영주에서 사랑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너는 내 남자 보내드릴게요. 같이 한번 불러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너는 내 남자 갈게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것으로 내가 미워도 한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이해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것으로 왠지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것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알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너도 한번 당해봐. 하트가 뿅뿅 뿅뿅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 내 마음 타 가져갔잖아 가져갔잖아. 어떻게 콩콩 살며시 너만 보면 두루나뜨 뿅뿅. 넌 하잖아 넌 하잖아 어떻게.
해. 내가 널 좋다고 말하게 만드니 말랑말랑말랑 냉근한 밀크 캐러멜 같이 쫀득쫀득쫀득 달콤한 하얀 찹쌀떡 같이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난 너를 미워 미워해줄래 냥냥 화내는 가치란 고양이처럼 단 하루만 딱 하루만 난 너를 사랑 사랑하랄래 너도 지라니 살랑살랑살랑 향긋한 모닝커피향 같이 동글동글동글 새콤한 요거트 맛젤리 같이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난 너를 미워 미워해줄래 냥냥 화내는 가치란 깜찍한 이하영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아, 사실 그 영주 하면 진짜 볼거리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기억나는 데 있어요? 이 영주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부석사죠. 아, 좋죠. 네, 이 부석사에 올라가서 이 바라보는 풍경 정말 장관이죠. 그 부석사 무량수전 쪽에서 산 아래쪽으로 해질 때. 그렇죠. 오,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네. 부석사의 소수서원 영화 촬영했던 데죠. 그 무선말. 네, 그렇죠. 오, 무선말도 괜찮고. 네. 뭐 여러 곳 있습니다만 거기다 우리가 하나 더 자랑거리를 추가할 게 있어요. 뮤지컬. 그렇죠. 뮤지컬. 이 뮤지컬 정도전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럼요. 예, 이 배우들의 열연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 5월에도 저도 관람을 또 했습니다만 네. 다시 그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 정도전 선생에 대해서 더 많은 또 그것을 알게 됐고 네. 참 좋은 공연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네. 막이 좀 내려졌죠. 그런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기회 되시면 다음번에라도 공연을 그럼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서 이어지는 무대를 그 뮤지컬만큼이나 여러분께 참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인 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팝핀 스타 팝핀 현준과 그리고 박예린 씨의 무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악인 박예린입니다. 더운 여름밤인데요 여러분 시원하게 배 한 척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이야
더 가자 배 띄워라 동서남북 바람 불 때 언제 기다리나 졸리고 다리 뜨니 이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이야 번님네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바람이 없으면 돌을 젓고 바람이 불면 도축을 올려라 강 건너 번짐매를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이야 혼님네야 어서 가자 배 띄워라 동서남북 바람 불 때 언제 기다리나 졸리고 이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이야 혼님네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바람이 없으면 돌을 젓고 바람이 불면 도축을 올려라 강 건너 번짐매를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워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배 띄워라 배 띄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 아리랑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전혀 다른 두 장르의 만남. 이렇게 전율을 울릴지는 몰랐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어울리는 부부가 아닌가. 세상에 맞습니다. 이런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천생연분이네요. 남편은 몸짓으로 아내는 소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파핀 현준 씨 그리고 박예리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네. 이게 안 돼. 얘가 뽀뽀돼가지고 이게 안 돼. 소리가 안 되네요. 네. 네. 자, 좋은 공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도전 기념음악회. 여름, 이제 8월이잖아요. 여름을 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박원진 씨. 그 첫 번째가? 일단은 뭐 더위에 지친 몸에 충분한 영양을 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잘 먹어야 되고요. 네, 맛있는 거 먹고요. 그다음에 좀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연도 관람하시고요. 그럼요.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지인분들과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네. 그런데 특히 이 음악 감상을 하시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좋다고 합니다. 꼭 맞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데 춤 못 추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음악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서 여러분께 또 좋은 무대 준비했습니다. 아, 트로트계의 유쾌한 남자죠. 선경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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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곳에서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요.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신곡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신곡 나쁜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끝인가 봐요. 추억이 남아있는데 당신과 나 사랑한 건 하늘도 땅도 알아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거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거든 잊혀요 나쁜 이 남자. 이것이 처음인가 봐요.
가슴이 무너지는데 당신과 나 어쩌자고 그 약속 잊었던가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걸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거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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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두 곡만 하게 돼 있는데 네, 여러분들 덕분에 한 곡 더 하고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꽃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곱디 고운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 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 낭추지 말아요. 아픔이 낭추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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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곱디 고운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 낭추지 말아요. 아픔이 낭추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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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영주 서천 눈치 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고 있는 정도전 기념음악회. 이제 아유 아쉬워라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가고 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이 영주에 취해 음악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쉽지만 정도전 기념음악회 이제 마지막 우리 트로트계의 디바죠. 장윤정 씨가 기다리고 있죠. 네.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데요. 네. 저희는 장윤정 씨의 무대를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매일같이 오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왔어요. 내 앞에 왔어요. 정말 찾고 싶어요. 왔었어요. 드디어 왔어요. 내일이면 떠날지도 모르는 걸. 오늘이 아니면 놓칠지 몰라요. 당장 잡아볼까요. 사랑은 물 예고 없이 찾아온대요. 첫눈에 나발해버렸죠. 차 타고 오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무대를 향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모습에 가수로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받았습니다. 비가 이제 슬슬 올라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들으시다가 비 와서 도저히 못 앉아있겠다 싶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자, 다음 곡은 일단은 그러면 꽃 부르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주 위에까지 다 같이 째려보지 마시고 박자에 맞춰서 박수! 음악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후! 자, 노래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라일라야 같이 해주세요. 나를 찾아 오신 내림은 서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정말 정말 많은 무대를 이렇게 다녔지만 끝까지 이렇게 자리 안 드시고 이렇게 의리 있게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처음 뵀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곡 빨리 더 불러제끼고 퇴근하겠습니다. 저는 이뻐요. 감사해요. 오늘 화장이 잘 돼서 그래요. 맞아. 자,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짠짠합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 손바닥이 바스러지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짠짠하게 같이 즐겨주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짠!